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4일 기해년 임신월 갑진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임신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 영상을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제 메신저 주소와 연락처도 있습니다만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만세력을 어떻게 읽는지 그두 가지 링크 기본을 꼭 보고 와주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윤곽이 대체로 좀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링크만 다꼭 보고 와주시고요. 본인의 일간은 바로 이 날짜, 태어난 날짜 바로 위에 있는 이 글자. 이것을 저희가 일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글자는 간지, 아래에 있는 글자들은 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연, 월, 일시이기 때문에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자리마다 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 글자는 갑이라고 읽어요. 왼쪽에 보시면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10가지 천간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사람들마다 다 본인의 일간이 있습니다. 그 일간에 제가 어떤 운이 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만 들으시면 되고, 좀 관심이 높다. 나는 좀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아래쪽 링크를 클릭하시면 운세글 링크를 클릭하셨을 때제 카페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 항상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게시판에 제가 텍스트 형태로 기재를 해놓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네, 글로 읽는 것이 훨씬 편하다시는 분들은 카페로 와서 매일매일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갑부터 시작을 하죠. 네. 오늘의 타이틀. 갑목일간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글자가 떴죠. 갑진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임신월이잖아요. 예, 임신월은 오토 7일 지나갔고, 임수 7일 지나갔고, 지금 저희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금 1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이 경금이 이제 지나가면은 계유월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달이 들어오거든요. 네. 계유월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불을 가진 병화나 정화분들은 좀 안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아직 임신월이라는 거. 자, 갑목 얘기하다가 잠깐 샜습니다. 갑일간 분들께는 비견이 되지요.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비견이 세지에 앉은 날인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한테 든든하게 도움을 주는 하루입니다. 네, 직장 동료가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노동력이나 뭐 어떤 금전적인 부분만 도움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깨를 빌려주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술 한잔 하자. 나 직장에서 너무 힘들다. 미치겠다. 이런 것도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오늘은 어깨를 내어주는 날입니다. 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글자가 어떻습니까? 겁재가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직원, 사업 파트너, 이런 가까운 나의 경쟁자들이 무례할 수 있는 날이고요. 무모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요. 그쪽에서 넘어옵니다. 무슨 뜻이냐? 사업장 조직에서 나의 아래 직원, 내가 관리하는 신입 사원, 혹은 내 밑에 일하는 대리, 주임 이런 사람들이 하극상을 벌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대든다거나 그냥 조용조용히 나중에 이야기를 하거나 회의 때 조곤조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모든 회사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정말 회사 생활 하는 사람들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들, 그런 것들을 불쑥불쑥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하극상이 벌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심호흡하시고 오늘 대화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내세울수록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는 손해니까 을목분들은 오늘 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자, 정화분들 볼까요? 정화일간 분들, 아, 죄송해요. 병화이죠. 병화. 병화일간 분들은 편인이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욕심이 앞서서 너무 많은 것들을 버려놓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뭔가 막그 계절 옷들 정리를 하신다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뭐 갖가지 옷들을 다막 드레스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저녁까지 결국 녹초가 돼서 내일 해야지라고 이제 절반도 못하고 다 옆으로 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옷 말고 본인이 취미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분야를 늘어뜨려 놓고 일이 마무리가 안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몸만 힘들고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없으니까 결실도 없겠죠. 사업장이나 조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편인이 관대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또 전체 말고 어떤 분들께는 어머니랑 또 떨어질 수 있는 운이 또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범위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어머니가 잘 계시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계모임 어떤 뭐 여행을 가신대요. 국내 어디 뭐 제주도 이런 데 가신다고 단체로 여행 가신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안 들어오신대요.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랑 이렇게 잠깐 떨어질 수 있는 운이 강한 날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정화네요. 정화일관 분들은 정인이 쇠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를 접수를 하거나 등록금을 낼수 있는 날이에요. 학교 기관을 등록을 하러 가시거나 인터넷에서 등록 접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토익, 토플, 뭐 요즘 외국어 시험 굉장히 많죠. 그런 시험 접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등록금 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원 접수를 할 수도 있고 만약을 대비한 계약이라든가 구매 이건 이제 좀 약간 보험 성격을 가진 거래예요. 사인을 하신다 그러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시험 접수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투자를 할수 있는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혹은 접수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일간분들은 편관이 관대지 앉은 날이고요. 오늘 실수를 할수 있어요. 혹은 신중하지 못한 말을 뱉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잘못하면 나의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얼굴을 붉힐 수 있는 하루고, 그리고 구설수라든가 강한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필터링하지 않고 나가는 말, 필터링하지 않고 나가는 나의 표정과 행동에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일관분들은 정관이 쇠지에 앉은 날이 갑진일이 되고요. 주변 환경에서 아주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하루입니다. 여자분들은 남편, 남자친구,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자식이 또 정관이 남자분들에게는 자식이 되지요. 이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본인의 일을 다른 직원들이 혹은 상사가 많이 도와주는 긍정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일간 분들은 편재가 양지 앉은 날이고요. 금전운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보여요. 비전이 보이는 거죠. 특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요. 미수금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돈이니까. 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희망도 생기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신금 분들 보겠습니다. 신금 일간 분들은요. 정재가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계좌의 잔고를 한 군데로 끌어모으게 되는 하루이고요. 추석이잖아요, 곧. 현금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한 군데로 돈을 지금 모으는 아주 알뜰한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유있진 않습니다. 신금분들 볼 때는. 아마 돈 많이 좀 쓰실 것 같아요. 많이 쓰셨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한 계좌로 모은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임수입니다. 임수일관분들은 식신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자식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은 자식의 발전이 없고 오늘 자식분들 굉장히 게을러요. 뒹굴뒹굴뒹굴 할 거예요. 숙제도 하지 않고 시험 준비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할수 있고 또 추석이 곧 이제 코앞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생필품을 한꺼번에 추석 후까지 쓸수 있도록 구매를 하시게 되는 하루예요. 또 일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나가는 돈도 많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선 체력이 굉장히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구간이에요. 지금 임수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계수 볼게요. 계수 일간분들은 상관이 장생지 앉은 날입니다.
자식이 굉장히 활기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그냥 파워풀합니다. 또 일거리들이 굉장히 넘쳐나는데요. 고달퍼요. 이게 이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당장 해치워야 되는 거. 내가 빨리빨리 오늘 해야 데일리 업무가 끝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있는 일은 반복된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창조적인 일이에요. 창의적인 일이고 24시간은 후다닥 가버려요. 진짜 녹초돼서 파김치돼서 집에 들어오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뜻은 내가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는 깊은 뜻도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아, 저 사람 괜찮은 친구야. 회사에 필요한 친구야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언변도 나중에 이제 좀더 회사에서 더 받아들여 주겠죠. 지금은 아마 목소리가 크게 내고 싶어도 막히는 게좀 많으실 거예요. 곧 다가옵니다. 좋은 날들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또 9월 5일 운세를 촬영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평일반, 주말반, 사주 기초반과 사주 고급반 모집을 하고 있어요. 고급반이라고 해서 아주 고급은 아니고요. 일단 기초를 숙지하신 분들은 통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사주를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 학습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여유가 되신다면 기초반만 들으셔도 되고요. 난좀더 욕심이 있다. 기초반과 고급반을 한꺼번에 들으셔도 됩니다. 네, 사주도 모집 중이고요. 주역도 그렇게 기초반, 고급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일반도 지금 사주는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네, 밴드로 바로 오시는 게 좋아요. 네, 카페에 오셔도 되고,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 밴드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10월 초부터 들으시는 거니까 이번 달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신청 주시고 입금은 이번 달 안으로만 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모두들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